여름에 계곡같이 가실래요? 아니 많이 가세요. 우리 집에 그 촌이라가 계곡이 천지입니다. 집이 촌이라 갖고 계곡이 천지 삐까리래요.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네 피할래 피할 수도 없고. 저는 구명조끼 필요 없어요. 혼몸이라서 수영을 저 못에서 했습니다. 뭐 저수지. 남들은 저 투부 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스파르타로 배워갖고 저수지에서 개헤엄부터 배워갖고 저병 이런 거 자유형 필요 없다. 저수지에서 막 이래 막 실어갖고 배웠기 때문에 이보다 내가 수영을 더 잘하지 싶은데 아무래도 바다에서 배운 게 우리는 저수지 알지? 그거 못 건너가면 뒤집은다. 저수지에서는 가다가 중간에 힘들었구만. 뒷가다가 배영으로 숨 좀 쉬고 다시 개헤엄 존나 치고 또 배 숨 쉬다가 그래 배웠기 때문에 수영에 대해서 나한테 말할 게 논하지 마라. 그 시골에서 크고 이런 분들은 다 그런 거 아이가? 그리고 얘 지금은 튜브가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제 때는 튜브가 화물차 그 타이어 뭐 삐죽하게 서는 거 하나? 괜히 이거 씨발 튜브에 다이빙하다가 요 베이지 뭐 온 데 다 기스 나고 그런 시절에 뭐 그렇게 수영을 배워갖고 수영은 뭐 튜브도 필요도 없다. 우리 그래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내지면서도 그래도 우리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제 우리 뭐 우리 참새들을 이래 내가 뭐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참 정 있는 아들이다. 서로 이래 좀 이래 두리둥실할 그런 사람 참 너무 좋다. 진짜로 빌라고 싶은 아들이 없잖아. 생긴 것도 다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여자나 남자 우리는 가족같이 둥글둥글한 사람들 아이가 내맹키로 결혼성으로 너 결혼하나? 결혼 말하노? 사회를 내가 봐줄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조선참새라고 합니다. 1기 매니저 우리 조아 양과 우리 대성군이 오늘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이혼할 거지만 일단 부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객들은 예, 보기도에서 10만원 할 걸 20 하시고 30 할 것을 40을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바로 입장과 퇴장을 해주시기 바라며 하객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주를 조금 더 하시고 식사는 하지 마시고 답례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여기서 끝입니다. 얼마나 깔끔하노? 근데 내가 조아한테 진짜 미안하고 고맙고 이게 내가 방송을 할 때 정말 그때는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애들이 지금은 없는 거고 방송 키면 쟤들은 인사도 해야 되고 이거 친해기가 그러니까 연물 처리가 그냥 하루에 100명씩 200명씩 했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진짜 뭐 시궁창 같은 데서 내 온갖 미션 다 하고 막 진짜 이 갈비뼈가 5바이트를 너무 많이 했어 미션을 해갖고 진짜 물어봐라 갈비뼈 실금이 나갔다니까 방송을 하면서 불면증이 생겨갖고 약을 안 먹으면 잠 못 자요 술을 많이 먹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먹으면 무조건 수면제를 먹어야 돼 강박증이라 해야 되나? 사람이 바뀌더라니까 나는 내일이 없는 사람이 내일이 뭐고 지금 이 시간만 즐겁자 즐겁게 살자는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 살다가 방송을 하니까 그 다음날 12시 일어나야 돼 방송해야 되니까 그게 계속 강박이 생기니까 술방을 해도 새벽에 4시에 방송해도 12시 켜야 되고 12시에 방송을 해도 12시에 방송을 켜야 되고 그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약을 먹게 됐어요 수면제를 수면제를 지금도 복용을 하거든요. 소주를 어느 정도로 먹으면 불 끄고 이제 자는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근데 또 집에서는 술 먹으면 자요. 이제 밖에 나오면은 더더욱 못 잡니다. 수면제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 좀 더 잘 수 있고 나는 방송을 쉬는 날이 없었다. 애들이 저랑 방송 쉬라 하지 말라고도 했다. 그 시절 생각하면 너무 좋지. 그래도 그때 그 탄탄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참새가 있고 그런 거에 막 휘둘리가면서 달키가면서 방송 안 하고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지 그 고마움은 평생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방송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런 고마움들을 잊어버리면 지금 저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저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방송으로 더 나아가면서 막 이런 막 그런 것보다는 물론 더 나아지고 싶겠죠 사람인지라 하지만 같이 좀 이렇게 행복하게 더 오래 보고 싶거든요 사람 인연이 뭐 내 마음처럼 되고 하면은 다 어디 뭐 다 빌딩 사고 다 좋은 차 타고 댕기고 다 잘 살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다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넘들 중보고 넘들 이래 그래도 싫고 그냥 요새 우리끼리 해피해피하게 지내감이 예? 그만